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새로 구입한 아이폰 16 프로, 바로 이거죠. 색상은 데저트 티타늄 색상입니다. 이 제품에 대한 첫 인상과 사용 후기를 공유해 보려고 해요. 사실 이전에는 여기 옆에 있는 바로 이거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 제품을 1년간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프로 맥스 모델이 아닌 프로 모델로 변경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와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솔직한 후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유플러스 통신사를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유플러스에서 사전 예약을 해서 빠르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플러스 박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배송이 되었고, 이 안에 보시면 뭐 딱히 뭐 그런 있는 건 없어요. 이렇게 아이폰 16 프로 패키지와 그 다음에 유플러스.com 관련된 이제 이런 가이드라던가, 기존 쓰던 아이폰 반납하면 좀 더 할인해준다고 하는 거, 그리고 향기 나는 이런 향기 시트,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박스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별건 없습니다. 아, 그거랑 요렇게 요거 사은품으로 충전기 하나 이제 줘가지고 그냥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제품을 이제 언박싱 하는 거, 그걸 좀 보여드릴까 했는데 다른 영상에서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여기 옆에다가 조그맣게 띄워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뜯어봤구나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사용을 하다가 아이폰 16 프로 바로 이 제품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 구입을 했냐? 가장 큰 이유는 크기였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막 얼마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딱 손으로 잡았을 때는 의외로 좀 많이 묵직하다, 큼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게도 역시 좀 더 무겁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손으로 이제 조작하기가 좀 어려웠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도 좀 묵직묵직하니까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기존에 이제 아이폰 14, 뭐 13 이럴 때는 일반 프로 모델을 사용을 하다가 15대 맥스 모델로 이제 갔거든요. 처음에 이걸 구입을 했을 때는 큰 화면 덕분에 콘텐츠 감상이나 막 작업할 때는 매우 괜찮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휴대성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화면 크기가 좀 작은 일반 프로 모델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었고, 잠시 이렇게 며칠을 사용을 해보니까 그 결정에 매우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구매한 데저트 티타늄, 이 색상은 처음에 딱 보자마자 확 끌렸던 그런 색상 중 하나였어요.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는 색상이라서 매일 사용할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 색 조합이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딱 만졌을 때 지문도 확실히 덜 묻다 보니까 이 점도 매우 실용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폰 16 프로를 이렇게 딱 한 손에 딱 쥐었을 때 느낀 점은 역시 크기와 무게, 이게 만족스럽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이폰 15 그때 이제 티타늄 재질로 이제 이용을 하면서 무게가 대폭 가벼워졌죠. 16 프로로 넘어오면서 살짝 무거워졌다고 하는데 그게 사람이 느낄 정도의 이제 무게는 아니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만족감, 크기랑 그 무게?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 이거랑 이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6.1인치 크기가 한 손에 딱 들어와가지고 훨씬 편리하고 한 손으로도 이렇게 조작을 할 때 매우 편리했습니다. 키보드 할 때 한 손으로 이제 끝까지 다 단다는 점, 그리고 화면이 이렇게 작아지다 보니까 콘텐츠 보는 즐거움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 이거 덕분인지 더욱더 선명하고 생생한 그런 화면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감상이나 웹서핑 할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특히 데저트 티타늄 색상 클래식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마치 아이폰 12 골드 색상, 그걸 연상시키는 메탈릭한 그 테두리 있잖아요. 여기 요 부분 요렇게 잘 보이죠? 이것 때문인지 고급스러움을 좀 한층 더해주고, 이걸 만약에 오래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유행을 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폰 16 프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A18 프로 바이오닉 칩입니다. 이 칩 덕분에 모든 작업이 더 빨라졌고 확실히 부드러워졌어요. 전체적인 애플리케이션 동작하는 부분 말이죠. 저는 이제 1년 전에 바로 이제 신제품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15 프로 맥스를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걸 사용하면서도 정말 빠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16 프로 이것보다 확실히 더 빨라졌습니다. 그 뭔가 그 미묘한 그 느린 동작, 버벅임 그거 자체가 사라지다 보니까 그냥 사용할 때 만족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아이폰의 카메라 성능 언제나 이제 주목받아왔죠. 이번 아이폰 16 프로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메인 카메라 48메가픽셀의 메인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여전히 이제 놀라운 성능을 이제 자랑을 해주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야간 모드의 이제 성능에서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저조도 환경에서도 매우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으며, 포토니크 엔진 덕분에 색상 표현도 더욱 풍부하고 생생하게 촬영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셀카, 그렇게 안 보이지만 셀카를 많이 찍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번 모델에서는 새로운 사진 스타일이 이제 추가돼가지고 다양한 필터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호박색 필터? 그 필터는 셀카를 더 화사하게 만들어줘서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기존 아이폰 15 프로 맥스랑 이제 비교했을 때 피부톤도 확실히 정확하게 표현해준다? 네,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GPT랑 이제 여러 가지 활용 면에서 이제 많은 업데이트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좀 그걸 기다리면서 이제 사용하는 그 재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오디오. 이 기능도 이제 추가되었는데, 저도 이제 동영상 이제 촬영 같은 거 하다가 얼떨결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매우 괜찮더라고요. 4개의 오디오 마이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영상 촬영 시 전문적인 사운드를 구현을 할 수가 있었고, 주변 소음을 줄여주는 기능 덕분에 야외 촬영 시에도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영상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폰 16 프로, 이거랑 아이폰 16 프로 맥스,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을 구입했을 때처럼 말이죠. 아이폰 16 프로 맥스 모델 같은 경우는 분명 콘텐츠 크리에이터나 큰 화면을 선호하는 이제 사용자들에게는 아마 이상적인 제품일 것 같아요. 맥스 모델의 6.9인치 대형 디스플레이, 이건 영화 감상이나 게임 플레이 시 더욱더 큰 몰입감을 제공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저처럼 컨텐츠보다는 휴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용자분들에게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16 프로, 네, 맥스보다는 프로 모델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아이폰 16 프로는 맥스 모델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크기는 다소 작을 수 있지만 성능 면에서는 절대 전혀 타협하지 않은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18 프로 바이오닉 칩과 강력한 카메라, 더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주는 시리, 맥스 모델의 그런 강력한 성능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더 작은 크기와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번 아이폰 16 프로는 맥스 모델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제품입니다.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 이거 덕분에 휴대성과 실용성 면에서 만족감을 줄 수가 있었고, 성능 그리고 카메라는 여전히 최고 수준입니다. 저처럼 큰 화면보다는 실용적인 사용성,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아이폰 16 프로 모델이 최적의 선택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이폰 16 프로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